나올이 없는데. 진짜 크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거. 야, 진짜 크고, 정교하다. 포크가 진짜 크고. 어, 어울려! 너무 귀엽다. 어, 너무 어울려요. 아, 네, 끝이고. 아, 어, 저 모자 너무 멋있다. 예, 네, 진짜 우리만 저러고 있더라고. 예, 네, 우리만 저러고 있더라고. 그냥 양산 썼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첸이 뜨사. 지첸이 뜨사. 지첸이 뜨사. 그렇게 되네. 와. 자, 우리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네. 가이드 분 계시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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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뜬. 아, 뜨뜬뜬, 뜨뜬뜬. 뜨뜬. The Kukulkan sample is a representation from the song calendar. 카렌다. The song calendar. Each side has 91 steps. To the fourth size of the sample. 90를 곱하기 4하면 365. 46. 와, 신기하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It's amazing. 야, 이게 신기하네. 지금 얼마나 된 거야? So now we're going to listen to special echo that happens here when we clap. 왜 이렇게 시끄러워져 아주? 어? 울리잖아 지금 소리가. 여기서 치면 울리잖아 여기로. 응. 저기서 박수를 치면 울려요 소리가. 저 위에서 울리는 거야. 아, 소리가. 약간 스피커처럼 저기서 나오는 네, 거야? 스피커처럼. 가운데 딱 쏴야 돼요. 해봐. 울리잖아. 뭐야? 울리잖아, 지금. 오. 무슨 소리지? It's related by the separate word from the Mayan culture that we call the Quetzal. Quetzal. When we clap, 근데 그게 왜? The echo is exactly the same sound. 아, 아 박수 치면 저기 왜 어. 소리 나잖아요. 어, 어. 그 소리가 얘라요. 아. 울리는 소리. 아, 어, 땅?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왜? 어. 아, 진짜 왜 정말 민통하네. 올라가 필요 없어. 네. 어. 아, 가운데서 해야 된다, 무조건. 아. 이거 신기하더라고. 네. 가운데 딱 써야 돼, 저기. 저기서만 되는 거예요. 네, 저기서만. 계단 안에서만 하면 이게 울린다. 와, 잘 만들었다. 신기하네. 형, 형. 네, 그거 하시죠. 대한민국 알지? 네. 하나, 둘, 시작. 대한민국! 잘 먹히잖아. 땡큐, 마리오. 땡큐. 땡큐. 땡땡땡땡땡. 형, 이건 뭘까요? 야, 이거 되게 규모가 훨씬 큰 것보다. 저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 예전에는 올라가게 했었는데 근데 올라가다 사고가 많이 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경기장 이런 거 아니야? 아 엄청 넓네요 진짜. 경기가 실제 영화에서 보면 경기라고 했을 거 아니야. 도망가는 네. 도망갈 때 이 신 있잖아요. 이거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게 공 들어가는 거. 공. 공. 네. 여기에. 그러니까 손 빼고 손 빼고 때. 발. 아 지. 예. 네. 축구 할 때. 멕시코 축구 잘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저기. 아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다 옛날. 아 맞다. 그래서 원래 진 사람한테 뭐 벌칙 주고 그러잖아. 예. 네. 여기는 이긴 쪽에. 가장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 제사용으로 나가는 심장. 뭐? 에? 주장이나 가장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기면 안 되겠네? 근데 저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해서 이기려고 그렇게 한대요. 죽더라고. 예, 네, 죽더라고. 오, 나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벌써. 그죠? 형 바로 죽었을 거예요. 바로 되니까. 바로 이겼어.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저걸 저렇게 만든 것도 신기해. 소리가 이게 엄청 울리겠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나, 또? 매알 시간에 한번 해봐. 들리세요? 어, 매알 치잖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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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거 치잖아. 어, 울린다. 10명 있는 것 같아. 와. 배틀! 프리! 어, 괜찮지 않아요? 배틀! 프리! KBS! 배틀! 프리! 저녁! 거의 먹은 거예요? 둘! 저녁 10시! 9시 15분! 9시 15분! 9시 못하겠다, 큰일 났어. 큰일 9시 15분! 할게요! 저렇게 옷을 입고. 둘! 둘! 토요일날! 9시 15분! 티켓아! 불러! 쟤네 뭐 하나 하고? 쟤 뒤에 앞서 왜 돌렸지, 나 지금? 아, 이제 쑥 썰어. 2시간 반 정도 생각하면 자, 우리 일정이 끝났고 형 이제
그때 살짝 형 몸이 피곤하니까 테키라 타임. 우리 또 테키라 먹어야지. 약간 또 새로운 테키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공짜를 즐기러 가는 중이죠. 네. 저기도 공짜예요. 다 공짜. 와, 물 봐. 물 엄청 깨끗해. 진짜 호텔만 있어도. 애벌레 술 아시죠? 그 데킬라 안에 들어있는 애벌레 말하는 거야? 그게 형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야? 그 애벌레가 들어가 있는 술이 데킬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데킬라가 아니라고? 그게 데킬라가 아니라 애벌레가 들어가 있는 게 매직하리한 술이에요. 그래? 네. 그리고 그 애벌레가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기계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술이 안전하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 벌레를 뒀대요. 그래? 네. 괜찮네. Only this guy has a scorpion like this bottle. 참치 공짜. 스코피오. 저 술이 맛있어요. 뭐야, 뭐야. 전갈이 들어있는 거야? 아, 애벌레. 이거 전갈 술이네? 전갈 술 한번 먹어볼까? 야, 이거 셀 것 같은데. 전갈에 독이 있기 때문에 더 맛있어, 이게. 나 독 들은 거 좋아하잖아. 자. 빠빠빠빠빰빰빰. 자. 데킬라.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라고? 데킬라!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빠빠빠빠빰빰빰. 데킬라! 이 타는 느낌! 타오르네. 알죠, 알죠. 나는 이게 너무. 아, 진짜 세더라고. 오! 오, 스코피오 너무 맛있다. 이 맛이. 근데 형, 테킬라보다 훨씬 향이 달아요. 그 끝맛이 깨끗해, 깨끗해. 되게 부드러워. 응, 깨끗해. 야, 우와. 저런 술이 있다니. 아! 안주로 한번 먹어볼까? 어, 해산물이다. 아니는 고기네. 고기. 이거 맛있겠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자. 아, 하나, 둘. 아, 노래 왜 그러지? 아, 프로메스. 약간 고소한 맛이 뭐지? 이거 타코인가? 타코에. 랍스타 속살해. 속살하거든. 이 소스가 특이하네. 콩소스예요, 콩소스. 콩소스에 랍스타란 이게 잘 만든 게. 건강식이야. 그죠? 콩이 들어가. 살 안 찌는. 소스가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멕시코가 점점 좋아지네. 큰일 났네. 따꼬. 멕시코 오면 따꼬. 맛있어요. 이거 따꼬 맛있어요. 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 호텔에 있는 따꼬가 너무 맛있어. 지금까지 먹어본 따꼬 중에 제일 맛있다. 어, 이거 너무 맛있네. 이게 제일 맛있네. 문어랑 잘 맞네요, 식감이. 따꼬가. 고수랑 너무 잘 맞아. 이 콩 향이랑 고수랑 잘 맞네. 진짜 맛있네. 맛있다가 뭐예요? What's delicious in Spanish? Delicious. It's delicious. 어? Deli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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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네. Delicious. Delicious. 여기 타코 Delicious. 이건 뭐야? Stew? 양고기. 이게 뭐야? 아, 맞아. 양고기. 양고기 Stew. 양고기랑 선인장이랑 같이 했죠, 이거. 아, 네. 아, 고기랑 선인장 식감 예술이었어요. 어때? 아! 콘비프! 어? 그게 뭐야? 어? 이거 한국에 없나? 고기 종류인데 일본 캔들을 파는 게 있거든요. 그 맛이랑 똑같아요. 아, 이게 맛있네. 선인장이 너무 맛있네. 선인장은 한국에 없나? 맛있어요. 맞아요? 아니, 선인장 너무 맛있는데 식감이 근데 너무... 근데 식용이 아니지, 한국에 있는 거. 음식이 잘 맞아, 나랑. 매직걸. 매직걸 한 잔 먹어. 매직걸. 아, 우리 강남을 영원하라. 멕시코 술이든 음식이든. 뭐가 있어, 항상. 뭔가 자극적이야. 재밌어. 잘 어울리지 않아, 이트곳이 약간. 되게 잘 어울려. 20년 사신 것 같아요, 저기. 안 맛있나고 딱 좋은 거 같아. Take it easy, take it slow. 아, 이번에 이렇게 지했네. 동생이랑 이렇게 여행해보니까 어때요, 형? 형은 진짜 너무 좋아. 왜냐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형이 누나가 둘이야. 그래서 네가 와서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더 좋은 건 멕시코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서 너무 좋았고 여기는 정말 천국 같아. 저도 약간 그 형이 형이랑 같이 가는데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형이 재미없으면 어떡할까. 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나보다 형 훨씬 즐기고 있고, 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즐기고. 아니, 네가 있어. 그리고 형이 너무 캄큰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아, 나. 자주 가시죠, 형? 1년에 한 두 번은 때리시죠, 같이. 형은 아마 캄큰에 있을 거야. 그때. 오, 진짜 너무 잘 어울려. 형이 딱 현지인이야, 현지.
그러면 형, 이 여행은 완전 성공적이죠?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았죠? 아쉬웠어, 마지막에. 자, 수고했습니다. 오래. 대결아, 브로. 잘 놀았다. 예. 네. 티킬라! 티킬라! 브로! 끝나지 마. 맞아. 계속 보고 싶어요. 오! 뭐야? 악어! 바로 앞에 있어. 악어. 이거 히든이지. 오! 오! 이게 히든. 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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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병만 족장님을 불러요, 빨리. 좋으네요. 송시윤 씨 되게 입맛 따시던데 괜찮았어요? 이 데킬라 먹고 이런 거. 아니 그 정도로 막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에요. 저곳에 가서 저 음식과 저 술과 저 네. 석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마 그 7대 불가사의가 그러니까 그 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옮겨온지도 모르고 네. 그게 다 불가사의인 거예요. 그 주위에는 돌이 없어요. 그리고 저 돌이 어디서 났냐는 거죠. 저렇게 저 진짜 지으려면. 외계인이 지었나 보다. 외계인. 저 7대 불가사의도 굉장히 멋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그 가본 곳 중에 한 5~6시간 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앙코르와트. 아, 거기도. 거기 가면 한 달 동안 봐도 다 못 볼 사원이 정글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역시 아. 돌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한데 이 형 고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칸쿤의 매력은 그냥 풀이로 그냥 마음대로, 마음대로 드시고 싶은 거를 다 드셔도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최고의 거. 매력인 거죠. 아 근데 뭐 이제 뭐 600불만 내면 거기 호텔 안에만 있으면 돈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밖에 나가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 600불이 1박이잖아요. 1박이죠. 두 분이서 그 방에서 자면 하루에 1,200불. 너무 비싸다. 3일이면 3,000. 잠깐만. 아니, 알았어. 1인당 600이라고요? 1인당 600. 1인당 600. 얘는 인당이래. 아, 인당. 무제한이어야 되니까. 네. 우와. 그렇죠. 이겼다, 이겼다. 자, 그러면은. 그럼 그게 또 있어요. 아니,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 최종 경비 한번 봅시다. 봅시다. 예. 저희가 2박 3일. 2박 3일. 네. 2박 3일. 총. 총. 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00. 100. 39만. 5,000원 썼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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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비싸다. 아니, 아니요. 대부분 비용은 거의 숙박비예요. 그쵸, 네. 그거네요. 1인당. 네. 숙박비만 일단 1인당 9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경비만 한 40만 원 쓴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멕시코 캔톤. 간다, 간다. 투표해 주세요. 결과 나왔어요? 결과요. 이 점수가 최종 점수입니다. 이희재 씨. 네. 갑니다. 올랐구나. 저건 오르는 거야. 김승희 저건 오른 거야. 이야. 아, 몇 표 나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80. 80. 자, 알겠습니다. 한 소개 보여주시죠. 아니야. 아, 내가 보니까. 어? 야, 예수 받은 이상하지 않은데? 네, 진짜 너무 나은데요? 내가 보니까 84에서 떨어졌나봐. 77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 떨어졌나봐. 예. 갑시다. 자, 배틀 트릭과 함께하는 추석 황금 연휴 특집 중남미 여행. 네? 다음 주 토요일 9시 15분에 저희 쿠바를 갑니다. 쿠바. 쿠바 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